저렴하게 가장 중요하다. 20년 후에는 간병이 한 50만 원, 60만 원짜리 나온다니까요. 너무 앞서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도대체 뭔 소리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싶도록 저 보호망이 한번 도표를 만들어봤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355 여자 20년 나 90세. 그리고 보장 내용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간병인 사용일당 상해 질병 20만원, 181일부터 365일까지 15만원, 그리고 간호간병 각각 5만원, 그리고 일단 7만원 나온 데도 있고요. 181일부터 365일 5만원, 뭐 7만원, 10만원 나온 데도 있는데 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은 5만원, 거의 다 똑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험료만 비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보험료 비교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은 DB손해보험 다 똑같죠.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은 DB나 삼성이나 현대나 메리츠나 KB 다 똑같습니다. 흥우생명은 비교하면 보험료가 좀 비싼 편이지만 중복 가입을 하실 때 흥우생명은 가입하시라고, 이거는 그냥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빅5 가입하시고 우선순위가 빅5예요. 그래서 가입하시고 나는 더 원해 하신 분들은 보험료가 좀 더 비싸겠지만 흥우생명 중복 가입 가능하니까. 나비기간은 20년, 만기는 90세 똑같고요. 간병이 20만원, 요양병원 5만원 똑같습니다. 간호간병 7만원 똑같고요. 181일부터 간병이 15만원. 그 다음에 간호간병 같은 경우는 181일부터 365일까지 DB랑 KB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현대해상이랑 삼성이랑 매치는 좀 적습니다. 자, 355 중에 가장 저렴한 회사가 어디냐? 역시 1순위가 삼성화재고요. 2순위가 DB손해보험, 3순위가 KB손해보험, 4순위가 메리츠고, 현대해상 5위. 그래서 현대해상 가입하신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좀 더 저렴한 회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비교해서 갈아타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유병자 건강고지형이에요. 50세 여성 20년 나 90세에 기본적으로 넣어드렸고, DB는 8년만 보고, 그 다음에 삼성화재는 10년. 앞에랑 뒤에는 똑같아요. 3개월 이내에 입원 소견, 수술 소견, 그 다음에 재진단 소견, 질병 확진 소견, 그 다음에 맨 끝에 5년은 뭐 중대질병이죠. 암내심, 6대 질환 똑같고, 중간에는 8년 고지사항이냐, 삼성화재 10년이냐, 현대해상 10년이냐, 메이치 10년이냐, KB 10년이냐. 근데 10년 동안 입원 수술을 안 해야 가입이 되는 건 아니고요. 각 회사마다 예외 질환이 있기 때문에 고지하고 최대한 뭐 385나 310 요런 걸로 가입하시고, 여기서 거절되면 355 가입으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20년 나 90세 만기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 넣어드렸고, 요양병원 간병인 사용은 5만원, 이건 다 공통이죠. 간호간병은 7만원, 181일부터 간병인 사용일당 15만원, 그리고 181일부터 간호간병은 지금 DB, 그 다음에 현대, KB가 10만원 똑같고요. 삼성이랑 멜치는 7만원이다. 자, 반대로 우리 간편고지 8년만 보고 역시 간호간병도 10만원, 보험료도 가장 저렴한 DB가 1순위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2순위는 삼성화재, 2순위가 삼성화재가 가장 저렴하고, 3순위가 어디죠? 현대해상이에요. 4순위가 KB손해보험, 메리츠가 꼴이다, 꼴등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내가 10년 동안 입원 수술 안 했다, 근데 기존에 현대나 메리츠나 KB 가입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오래 기간 동안 가입을 안 했으면 삼성이나 DB로 갈아타시면 보험료가 많게는 지금 DB손해보험 3만 1000원, 매치가 4만 3000원, 12000원 차이다 보니까 1년이면 거의 한 15만원 정도, 그 다음에 10년이면 뭐 150만원, 20년이면 거의 300만원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가장 저렴한 뭐 310, 385는 DB가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지금 355 간편보험은 지금 보신 대로 삼성이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에 DB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정리한 거 저 보호망이 유튜브 끝나고 제 그 네이버
네이버에 보호망 카페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이버 카페랑 그 다음에 저희 단톡방 1030명 단톡방에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다운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좀 많은 도움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가입은 언제나 지금님. 삼성화재 보험료가 많이 착하네요. 많이 착하고 예전에 보험 잘 안 나오는데 요즘은 잘 나오는 편이죠. 요즘에 M사가 좀 잘 안 나오는 편이죠. 현대 이 두 군데랑 이게 리듬이 있어요. 10년 전에는 삼성이나 DB가 안 나왔다가 지금은 더 잘 나오고 또 모르겠어요. 10년 뒤에는 또 메르츠나 뭐 현대가 잘 나오고 또 삼성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거의 5년이나 10년 뒤 주기로 손해율 관리 때문에 잘 났다가 안 나왔다가 잘 났다가 안 나왔다가 요동은 치는 것 같습니다. 20년대 베테랑 저 보호망이 설마 우리 구독자님한테 눈탱이 치겠습니까? 저한테 가입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렴하게 가장 중요하다. 20년 후에는 간병이 한 50만원, 60만원째 나온다니까요. 너무 앞서갑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은 간병이 사용당 20만원짜리 빅5, 메이지, DB, KB, 현대, KB, 그 다음에 현대, DB, DB, 삼성, 현대, 메이지, KB 거 올려드렸는데요. 일단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쪽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언제나 저 보호망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를 많이 드릴 거고요. 저 보호망한테 가입하면 좋겠지만 저 보호망한테 가입 안 했다 할지라도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입은 보호망님께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바로!